아, 지금 이 비바리움 같은 경우에 제가 우리 하우스 안쪽에 좀 관리를 하고 있는 비바리움인데, 아, 이제 겨울 동안 이제 너무 추웠기 때문에 여기 그냥 방치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이제 전에 얼마 전에 만든 이 온실에서 방치를 하고 있었는데, 안에 여기가 난방 장치가 따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온도가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낮아지더라고요. 그래갖고 안에 지금 거의 뭐 동물은 없고요. 동물은 진작 뺐는데, 식물은 지금 거의 다 죽었습니다. 예, 브로멜리아드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변색이 돼서 죽더라고요. 그리고 예, 거의 죽었는데도 이런 애들은 살아 있어요. 아직 워터코인이랑 노치도메가 아직 이렇게 푸릇푸릇하게 있고, 이런 좀 시체들 예, 흔적이 좀 있긴 하지만 이끼도 조금 아직 예, 죽은 것 같지는 않아 보이고요. 그래갖고 이제 이 비바를 언젠가 손대야지 하고 있었는데, 오늘 마침 우리 이끼 장인 상님이 오셨습니다. 아, 대구에서 상님이 오래간만에 놀러 오셔갖고 우리 상님께서 이게 이끼 리뉴얼이라 그래야 될까요? 수정을 한번 또 도와주신다고 해서 한번 이 변화되는 과정을 한번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유목도 여기저기 있고, 겨울 동안 아직 정리가 안 됐어요, 저희 농장이. 그리고 한쪽 하우스 안쪽에 막 이끼들도 굉장히 지금 막 지들 스스로 야생 이끼들 퍼져갖고 자라고 있거든요. 이런 거를 좀 이용을 하신다고 하네요. 야, 어떻게 뭐 나올지 지금 저도 모르겠습니다. 야, 이게 다 집에 이런 재료들이 있다는 게 참 신기하네, 지금 보니까. 다 있었네, 이게. 야, 안에 있는 비바리움에서 식물들이랑 뭐 이끼랑 이렇게 띄워왔는데. 고 가겠습니다. 네. 오. 아, 잘 꾸며질라. 근사하게 나올 것 같은데, 벌써 기대가 되는데요. 오, 딱 맞네, 사이즈가. 그새 레이아웃이 완성이 됐네요. 완전 자급자족이네. 근데 이끼 상태가 다 너무 좋은데. 근데 지금 여기 열악하네, 환경이. 뭐 삽은 아니어도 붓도 쓰고 뭐도 하고 막 하실 텐데. 그냥 근데 나무가 너무 이뻐가지고. 오. 아, 벌써 너무 근사하네요. 진짜 이거 라이브로 찍었어도 괜찮았겠다 생각해 놓고. 지금 찍으셔도. 야, 일단 이렇게 지금 저희가 라이브, 오늘 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라이브 하면서 한번 제작을 해봤고, 간단하게 예, 오늘 이 정도 지금 마무리하고 아마 나머지는 내일 저희가 뭐 식물이랑 이런 것도 준비해 와가지고 이어서 꾸미면 될 것 같고요. 야, 근사하네요. 야, 지금 보니까 이렇게 층층이 이렇게 나눠갖고 1층 2층 3층이라고요? 네. 오, 1층, 2층, 3층. 그리고 이런 구멍 너무 좋아요. 이 은신처, 자연 은신처. 이 안에 막 동물들이 딱 숨어 있고 그런 게 조금 상상이 되고요. 식물들도 이렇게 예, 중간중간에 이렇게 얹어주셨는데, 분무를 이렇게 자리주면은 활착을 쉽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니, 시간이 지나면 더 이뻐질 것 같아요. 나중에 영상 주기적으로 올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야, 오늘은 일단 너무 어두워지네요. 지금 캄캄해지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오늘 또 다음날 둘째 날 또 이제 또 서울 투어를 마치고 세컨 놀다 들어왔더니 벌써 몇 시죠? 지금 거의 10시네요 와, 밤 10시 늦은 시각에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딱 작업을. 그래도 뭐 조인폴리아 가서 식물도 실컷 사고 더덴도 가고, 고사리는 조인폴리아에서 사왔고, 이게 좀 상대적으로 키우기도 쉽고 배치하기도 쉽고
다시 이제 브로멜리아들을 원래 사용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갑자기 정글 같은 느낌이 돼서 고사리 자라는 산속 느낌으로 지금 바꿨어요. 와, 야, 이렇게 비바리움 리뉴얼 우리 상님과 함께 완성을 했습니다. 와, 대단합니다 진짜. 너무 이쁜데요. 아, 근데 너무 후딱 만든 감이. 만들면서 근데 저는 너무 마음에 들고 이쁜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상님은 계속 아쉬워하시네. 일단 벽이랑 좀 이제 구석구석. 아무래도 좀, 이제 벽이 저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에 옵션이 기존에 있는 저 와쿨 백스크린을 이용을 했고요. 그래서 조금 자연스럽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저는 오히려 조화를 이루는 것 같고 야, 지금 살짝 간단하게 어떤 뭐 컨셉이나 이런 거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세요? 컨셉은 있는 재료들 이렇게 막 다 사용해가지고 최대한 음침한 숲속 그런 걸 표현하려고 했고요. 원래는 브로멜리아들을 한번 꼽아 보려고 했는데 네. 너무 안 어울려가지고 갑자기 이제 살짝 이게 한국 느낌이면 갑자기 너무 아마존 느낌이 돼서 브로멜리아들은 다 뺐고 고사리 많은 산속 느낌으로 한번 꾸며봤어요. 진짜 고사리가 있고 이런 식물들이 있으니까 또 약간 더 동양스러운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김기한한. 이게 우리 오늘 또 더덴 갔더니 우리 더덴 사장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협찬.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잘 어울려요. 마침 진짜 저희가 생각을 못했는데 딱 지금 저희가 생각한 비바리움의 모습과 너무 잘 어울리고 이 비바리움은 제가 느끼는 게 멀리서 봐도 이쁘지만 가까이서 볼수록 더 이쁜 것 같아요. 그 유목을 너무 탁월하게 이쁜 걸 선택을 해주셨는데 이제 저희 아버지가 취미로 만드는 그런 이제 유목들을 또 이용을 했고요. 그리고 기존에 원래 있던 비바리움에 있던 재료들을 썼는데 이제 이런 이끼나 좀 활착이 잘 돼 있었던 부분들은 그대로 상님이 지금 보니까 사용을 하셨어요. 이런 우산 이끼 이렇게 바닥에 깔린 것도 원래 있었던 거잖아요. 네네. 제가 다음에 올 때 이끼를 좀 더 들고 와서 와... 마무리를 지어보겠습니다. 지금 대답은 괜찮습니다. 와, 근데 저는 이 은신처 이 부분이 좀 특히 마음에 들고 어떤 나무 동굴 안에 있는 것 같은 누군가 들어가서 이제 쉬겠죠. 그죠. 저는 여기 뉴트나 이런 거 빨리 좀 갖다 놓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너무 아름답고 멋있는 비바리움 리뉴얼 드디어 우리 상님과 함께 완성을 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진짜 제가 제작하시는 걸 보면서 옆에서 느낀 게 너무 섬세하시고 진짜 너무 고민도 많이 하시고 아는 것도 많으시고 진짜 최선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비바리움을 제작하시기 때문에 지금 제작 업무도 또 하시고 계시거든요. 사실 저 대기 순번이 많긴 하지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우리 비오토프 갤러리를 통해서 직접 연락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데이 클래스도 하고 계시죠? 네. 테라리움이나 이런 거 그런 것도 다 비오토프 갤러리 어떻게 연락을 해야 돼요? 카카오 채널 비오토프 갤러리 검색하셔서 그냥 문의 주시면 돼요. 무조건 예약제라서 방문도 예약을 하시고 방문을 하셔야 해요.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요거 마무리는 다음에 또 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